자, 이번 시간에는 플로트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로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붕 뜨다, 부유하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CSS에서 플로트라고 하는 이 속성은 기본적으로 예, 글의 본문 안에서 이미지를 삽입할 때그 이미지를 뭔가 좀 자연스럽게 삽입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고요. 하지만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 곳 중에 하나는 그 사파 같은 걸 삽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레이아웃을 잡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플럭스와 같은 기능이 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팅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 그런 사례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이미 플로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왔던 여러 가지 예제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뭐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플로트라고 하는 기능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서 제가 플로트를 찾아봤는데 자, 이 플로트는 뭐 사용 빈도가 거의 87%에 달하는 이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그 속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로트와 함께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 역시도 이 79%에 달하는 이 사용 빈도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플로트를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죠. 자, 저는 plot.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파일에 이렇게 head 태그와 body 태그를 만들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plot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lot는 기본적으로 어떤 본문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안된 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말하고 나니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용도가 가장 전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본문이 필요한데 저는 img 태그에다가 샘플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sample.mt.jpg라고 제가 준비한 예제를 사용하겠습니다. sample.mt.jpg. 자, 그리고 본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img 태그에 대해서 width 값을 뭐 예를 들면 200px 정도 주겠습니다. 뭐 조금 더 줄까요? 300px.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태그는 단락을 의미하죠. 패러그래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태그입니다. 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책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밑에 텍스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텍스트가 위쪽으로 쓱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img라고 하는 저 태그 있죠? 저 태그에다가 플러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플러트 레프트를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p 태그가 이렇게 해체되면서 변형되면서 요 왼쪽에 있는 요 이미지를 p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플로트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사파로 삽입할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img 태그에다가 마진 값을 뭐 left 20px 해주고 아니죠, right죠. 20px 해주고 그리고 마진 bottom을 또 20px 정도 주면은 좀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플로트를 오른쪽에 주고 싶다. 이 이미지를 오른쪽에 두고 싶다면 right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값은 그냥 마진 값을 주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플로트를 쓰면은 아주 미려하게 이미지를 본문에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제가 p태그 안에 있는 요 의미 없는 요 예제 텍스트를 제가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p태그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 딱 봤을 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p태그에다가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p에다가 border 1px solid gray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p태그가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첫 번째 p태그는 요렇게 가는 게 좋은데 뭐 두 번째 p태그는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피해 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원래 위치를 고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여기 있는 요 이미지가 지금 플로팅 효과가 주어지게 되면 그 이미지 뒤에 나타나는 엘리먼트들은 모두가 이렇게 그 이미지를 피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피해 가기 싫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엘리먼트에게 요런 효과를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p태그의 스타일 태그로 저는 클리어 그리고 보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p태그가 피해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클리어보스에 올 수 있는 속성의 값은 보스는 양쪽이라는 뜻이고 레프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라고 했을 때는 플로트 클리어 속성이 먹고 레프트라고 했을 때는 안 먹는 것은 자, 여기 있는 라이트는 여기 있는 p태그가 이 img가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이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에만 이 플로팅 효과를 클리어 시킨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만약에 플로트가 레프트로 되어 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라이트는 안 먹고요. 여기에다 레프트를 주면 먹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대체로 귀찮기 때문에 둘다 상관없다. 무조건 위에 있었던 플로팅을 나는 무시하겠다 라는 것은 보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플로팅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